네, 여러분 포트의 탄력을 높이시려면 이 시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명확하게 관심주에 대해서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풀어보는 시간이죠.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오늘도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날씨도 굉장히 화창해서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저희 어떤 이슈로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네, 요즘 다시 가격 제한폭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조만간 가격 제한폭이 확대된다 얘기하니까요. 오늘 가격 제한폭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민영 씨, 가격 제한폭 뭐지 정확히 혹시 아세요? 또 월요일 아침부터 저를 자극하시는군요. 또 네. 경제방송 중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주식시장에서 하루에 거래될 수 있는 위로 아래로 제한선, 일명 상한가, 하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5%. 그렇죠. 여기서 하나 더 디테일한 문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네. 15%면 15%인데 다른 나라도 다 똑같겠죠, 이게? 저는 새벽 방송을 좀 했어요. 아, 예. 보면 미국은 위로 네. 제한이 없더라고요. 네. 이렇게 제한이 없는 국가들도 있고 또 저희보다 뭐 그 폭이 낮고 혹은 더 높은 국가들 좀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는데 네.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 표 나올 때 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이렇게 뭐 영연방이랑 미국 뭐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금융 선진국이라 보셔야 되겠는데 딱 없어, 없다, 없다, 없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가격 제한폭이 없으니까요. 이론적으로 보면 하루에 뭐 5,000% 올라도 되고 뭐 갑자기 40%, 1,000달러짜리가 0달러가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 제한폭이 없고요. 프랑스는 종목군별로 시장별이 약간 차이 나는데 플러스만 한 10% 정도가 평균입니다. 그리고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개별적으로 좀 존재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아시아 국가는 일본은 평균이 21%가 되겠고요. 중국이 이제 많이 익숙하셨을 거예요. 후광통 네. 때문에 10%가 되겠고요. 다른 나라는 홍콩, 싱가포르 나가고 있는데 홍콩은 예전부터 이제 영국계 쪽이었기 때문에 네. 홍콩이 아시아 중에서도 없는 나라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 없는 나라도 있고 있는 나라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시아 내에서 일본이 그래도 비교적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 가격 제한폭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저희를 공부시키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 갑자기가 아니라 사실 이게 작년 8월부터 대통령 앞에서 이제 또 증시 활성화 대책이 맞아요. 네, 나왔고요. 11월 달에 다시 한번 얘기 나갔고요. 올해 상반기에 가격 제한폭을 확대하겠다고 일단 거래소랑 금융위원회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제도, 증권사에도 준비해야 되고 이게 금융기관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찌되었건 지난 주말에 이제 잠정적으로 결제한 게 6월 15일로 시행 결정됐고요. 현재 플러스마이너스 15%에서요. 플러스마이너스 30%로. 그러니까 지금 1,000원짜리가 1,300원 될 수 있고 쉽게 얘기해서 100만 원짜리는 130만 원도 하루 갈 수 있고 네. 반대 경우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100만 원짜리가 하루에 70만 원 떨어질 수 있죠. 이게 언제 이후 처음 확대되는 거냐면 1997년 말에 우리가 IMF 들어갔잖아요. 네. 그때 들어와서 같이 나온 거가 그 가격 제한폭 확대거든요. 그때 15% 나고 거의 17만 원이 많이 되겠고요. 코스닥은 이때 안 되고요. 코스닥은 12%인가 유지하다가 2005년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17년 만에 그리고 코스닥은 10년 만에 네.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년 7월 8월경에 이 증시 활성화 대책에서 뭐 가격 제한폭을 확대한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이들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던 게 이 네. 개인 투자자들이 뭐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 변동성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였어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그 여러 목소리가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공매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공매도 공시제도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좀 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법안이 같이 좀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안 법안이요? 네, 그러니까 증권사도 준비가 돼야 되겠고 이게 국회에서 또 열려갖고 관련된 법안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 이번에 이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회가 뭐 노는 게 많잖아요. 제대로 우리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번에 4월 정도에서 5월까지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게 다 시행될 텐데 이게 재반 법안이 시행되지 않. 바뀌지 않으면 조금 지연될 수 있는데요. 일단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니까요. 좀 기다려보셔야 되겠죠. 네. 공매도 잔고를 좀 투명하게 오픈하는 제도, 그 법안을 뒤따르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확정되거나 뭐 통과된 것은 없다라고 언급을 주셨네요. 그 당시에 호재로 기대를 많이 했던 게 증시가 이제 돈이 많이 들어와서 네. 활성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는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게 쉽지 않은데요. 일단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시나리오 갖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예전에 지금도 여전히 상한가, 하한가가 있는데요. 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한가나 하한가들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사실상 뭐 압도적으로 한 네. 50% 많기 때문에 맞아요. 중소형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빨리 상한가 더 가겠죠?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부 증권사에서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호재로 여겨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고요. 상식적으로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보다 일반 개인 투자가의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정부의 비대칭성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도도 커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변동성은 줄어질 개연성은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중소형 호재다? 저는 거기에는 100%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증권사한테 호재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들의 거래가 늘어나서 뭐 거래 수익이 조금 더 증가할 것이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맞죠.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증권사의 수익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증권사는 거래대금만 늘어나면 되고요. 거래대금 줄어들면 어찌됐건 악재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한가에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가요. 11,500원이면 더 이상 거래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12,000원도 가고 12,500원도 갈 수 있으면 사고 싶은 사람 더 살 수 있고 네. 팔고 싶은 더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면 중소형주가 거래가 늘어나고 어떻게 될까 늘어나고 증권사 입장에서 호재, 그러니까 거래가 늘어나는 효과는 분명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약간 다른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청자분들 이해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요. 증권회사는 이렇게 거래 대금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요즘은 수많은 소위 레버리지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남의 돈을 빌려갖고 그것을 남의 돈을 증권사에서 직접 빌려주기도 하겠고요. 뭐 저축은행 끼어서 담보대출 이런 걸 하거든요. 네. 그게 레버리지인데요. 레버리지 생각하시는 분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상한가에서 주식을 오늘 샀다 이거죠. 만 원짜리를 13,000원에 가서 샀는데 네. 이게 떨어지면 7,000원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죠. 뭐 원금 대비 얼마가 떨어지냐면 64%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요. 한 46% 원금 대비 46%만 남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돈이 확 없어지는 건데 네. 거기에 레버리지를 두 배, 세 배 했다 그러면 그건 뭐 80% 90%이기 때문에 이틀만 떨어지면 이거 완전히 방송에서는 그렇지만 깡통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신용 대출에 따른 이자 수익을 그러니까 잘 안 하면 개인분들이 안 하면은 이런 그 별도 수익,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꼭 좋아진다, 나빠진다를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리스크를 포함하게 되는 레버리지 투자가 좀 줄게 된다면 오히려 증권사들의 이자 수익도 줄 수 있다라는 점. 그냥 단순하게 호재다, 증권사 이익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엮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좋지만 저희한테는 좀 아쉬운 게요. 그럼 오늘 관심도 없으신 건가요? 관심주를 논리적으로 따지긴 쉽지 않은데요. 네. 몇 가지 시나리오 갖고 생각하면 설득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은요. 네. 그 개인 투자 입장에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주를 사셨어요. 1,500원에 샀는데 지금 수익을 챙길까 하다가도 좀 기다려보자 하는데 30%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 13,000원이 됐는데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초단기 투자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투자가가 집중적으로 많이 몰리는 증권사 어디예요? 키움증권? 그러니까 대부분 네. 키움이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변동성이 큰 거. 그러니까 당연히 키움증권에는 중소형주 변동성이 확대되고 초단기 투자 늘어난 데서 호재 인식이 가능하겠지만 말이 그렇죠. 민영 씨 주식 투자하면 이렇게 더 겁나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래로 30% 툭 미끄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 같으면 그냥 위원님이 자주 얘기하셨던 ETF 이런 거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겁이 나기 때문에 보통 분들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변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상한가 제한법이 없어지면 오히려 변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뭐 선진국에 많은데요. 그렇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펀드나 ETF 투자를 많이 하는데 네. 펀드나 ETF는 우리 상식적으로 믿을 수 있는 회사를 가거든요. 큰 회사. 큰 회사 가면 당연히 삼성자산운용 이런 것들이 엮이는 삼성증권에 오히려 호재 인식하는 것도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가격 제한폭 확대 관련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6월 15일부터 시행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또 주말 동안 들려왔습니다. 그에 따른 이항영 위원님의 관심주로는 키움증권, 삼성증권 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관심 갖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항영의 딱이고 오늘도 이항영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